자, 오늘 밤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코너는 잘못되면 전적으로 노지민 기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책임 회피하는 태도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도 책임지겠 함께 만들어 나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코너는요. 네. 네, 오늘 2주의 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은 네. 승리로 회복한답니다. 네. 네, 이분이 목요일에 또 함께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중국과의 아시안컵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네. 손 선수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토트넘과 한국 축구를 위해서 총 45경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14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끝으로 한국 대표팀에 합류를 하자마자 또 곧바로 중국전에 선발 출전한 건데요. 예. 혹사나 뭐 또 체력 문제가 없냐 이런 걱정을 하는 질문에 경기를 이기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승리했으니 회복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해서 또 박수를 받았습니다. 못 살아 아주. 아유, 진짜 예. 잘합니다. 예. 예. 못 살아 요거는 감탄사입니다. 이것도 편집 잘못해가지고 예. 김재동 못 살아 손흥민 선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네. 예. 평소에 체력 회복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요? 예. 시청률로 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아니 왜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 기자는 뭘로 회복합니까? 저는 명확합니다. 월급과 휴가. 예. 네, 저희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언론계 간부급 이상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또 이런 거 할 때는 꼭 또 휴가가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 보겠습니다. 네, 세계 의학계의 기적이다. 예. 예.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멀쩡하게 골프를 쳤다는 목격담이 보도돼서 논란이 됐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 씨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한다던 전두환 씨가 골프를 쳤다는 건 세계의학계의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할 일이다. 전 씨 측은 이에 대해서 신체 운동과 또 정확히 사고를 해야 하는 법정 진술은 다르다면서 반박을 했는데 오늘 또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전 씨가 목격된 해당 골프장 캐디분들에 따르면 네. 전 씨가 본인 스코어를 암산을 직접 잘하면서 골프를 칠 정도로 아주 기억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전두환 씨 측에서는 반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체 운동과 정확히 사고를 해야 가능한 법정 진술은 다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골프 굉장히 정확한 사고 네. 해야 됩니다. 이 스크린 골프에서 저 김국진 사부님의 그 사살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그 스크린 골퍼로서 네. 그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계 의학계의 기적뿐만 아니라 사실 전두환 씨는 이미 세계 경제계에도 기적을 일으켰죠. 화수분을 보유한 분이기 때문에. 예, 29만 원. 예,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이건 누가 지불을 예, 하고 계시는지. 이쪽 예.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이 정도면 불러서 특강을 들어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은 백수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1기 참모진 모임에서 한 말인데요. 어제 저녁 임종석 전 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유일하게 현직 유지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5인방이 모두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은 현장에서 기자를 만나서 백수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장하성 전 실장이 2개월 먼저 백수가 됐는데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계 미투 소식입니다. 네.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생활 당시 코치에게 2년 동안 노골적인 성추행과 폭언을 당해서 선수생활을 그만뒀다는 A씨 인터뷰가 SBS를 통해 보도됐는데 또 전직 태권도 선수였던 B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년간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얼마 전까지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을 지냈던 강모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또 오늘은요 고등학교 시절 그 고등학교 정구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스포츠계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발이 종목을 불문하고 속출하고 있는데 그동안 체육계가 폐쇄적이다, 또 도제 관계로 인해서 억압적이다 이런 문화가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골마 있었던 상처들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들도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부, 문체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대책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에 농구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대책을 내놓고 현재 대책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은 대책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과거에 나왔던 대책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니까요. 예, 이번 기회에는 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현장에서 어린 선수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코치진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린 선수들이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성인이나 뭐 어린 선수나 나이를 불문하고 네. 가해자들은 계속 체육계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앞서 말한 사례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꼭 근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